게다가 황금 토마토 텃밭을 직접 가꾸 정도로 체력까지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그녀가 황금 토마토의 흡수율을 배가시킬 특별한 활용법을 보여주겠다며 나섰다. 언니 나왔어. 어 어서 와. 오늘 열무가 되게 싱싱하더라. 아 그래? 오. 아 그래? 어, 누구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열무 농사하는 동생인데 요새 열무에 밥비빔 먹으면 좋을 시기라 제가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갑작스러운 열무의 등장에 황금 토마토는 귀로하고 열무 무침에만 매진하는 수미 씨. 설마 황금 토마토를 잊은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새콤달콤하고 양념이 너무 맛있어. 맛있다. 양념 어떻게 만든 거야? 내가 만든 이거 토추장으로 했지. 어 잠시만요. 토추장이요? 토추장이 뭔가요? 이거요? 황금 토마토로 만든 고추장이에요. 여러 음식에 활용해서 먹어보려고 제가 고추장으로 만들었어요. 황금 토마토로 만들었다는 고추장인 토추장.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먼저 황금 토마토를 잘라 믹서에 넣고 갈아준 다음 같은 비율로 고추장을 넣어 눌러붙지 않게 약한 불로 볶아준다. 보글거리는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갑자기 무언가를 넣는 수미 씨. 대체 뭘 넣는 것일까? 올리브유예요. 이걸 넣으면 토마토 영양소가 더 높을 수 있대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미 씨의 비결인 올리브유를 넣고 약 5분간 졸여주면 혈관 건강을 도와줄 만능 양념장 토추장이 완성된다. 흡수율을 위해 올리브유이 더해진 토추장. 영양학적으로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을까?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조리했을 때 흡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 올리브오일과 같은 기름을 넣어주게 되면 혈관 건강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활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